한정특례 진단비의 강회사마다 조금씩 틀린데 저 보호망이요 몇 군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 암이나 심장, 아니면 뇌혈관, 중증화상, 중증외상,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중증치매에 대해서 환자가 납부하는 진료비를 경감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 진단비를 최대 뇌혈관 허혈성은 5%, 나머지 암도 뭐 5년, 5년, 1년, 뭐 5%, 10%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뇌혈관 허혈성, 이런, 2대 질병 산정특례, 내용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니까 요 부분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대한민국 3대 중증질환 진료비 및 진료비예요. 암 같은 경우는 매년 7조, 하지만 심장질환은 1조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은 7,260억 원. 그래서 진료비 부담이 높고 후유장애 및 재발률이 높은 뇌혈관, 심혈관. 그래서 2대 질환은 수술비, 치료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진단비로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하지만 소득 상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는 중증질환자, 뇌혈관, 심장질환에 산정특례와 그 다음 진단비를 같이 넣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진단비의 장점은 뭐냐면요. 일단 타사, 디사나 롯, 그 다음에 흥, 여기보다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보험료. 네, 보험료가 저렴한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산정특례 진단비를 비갱신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한화에 대해서 얘기 안 해드렸는데, 한화, DB, 흥구, 롯데, 요런 식으로 지금 네 군데만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되고 나머지 KB나 현대 이런 쪽으로는 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해율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갱신형으로 만들었는데요. 저 보호망은 그래도 비갱신형으로 많이 추천해드려요. 왜냐? 갱신형은 보험료도 많이 올라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산정특례 진단비, 뇌심 2대 진단비 차이인데요. 2대 진단은 수술비나 치료비, 진단비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소득상실, 뭐 산정특례 이런 걸로는 소득상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혈관, 심혈관, 산정특례 진단비는 산정특례 대상자 선정시 연간 1회, 그래서 뭐 I코드, 질병이나 SQ코드, 그 다음에 상해코드, 네, 그리고 M코드, 질병코드 이런 걸로 해서 ISQM 모두 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는 I코드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질병만 상해나 선천성 요런 거로는 보험금 받기가 쉽진 않다. 네. 그 여기다가 중환자실까지 같이 넣으면 정말 벨이 구실 것 같아요. 아, 중환자실 정말 사망 직전에 중환자실 이거 입원하던가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봐보세요. 매년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중환자실 계속 이용 환자가 올라가고 있는 게 그래프가 보이실 거고요. 여기다가 중환자실 이용 현안이에요. 해마다 중과 추세. 그래서 중환자실은 현대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비중 또한 점차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 중환자실 평균 입원수는요. 여기서 보면 하루 이틀 아니에요. 거의 3일에서 6일 사이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보장은 저렴하게 더 크게 60세까지 30일 한도로 1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중환자실로 하루에 입원하면 100만원, 30일이면 얼마죠? 3천만원. 30일까지는 입원하기 힘들다. 5일만 입원해도 500만원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상해 중환자실 100만원, 보험료 그렇게 또 비싸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중환자실 치료비 비용 부담은요. 570만원 낸다. 폐렴 사망은 거의 17세 기준으로 진료비를 공개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570만 더 내요. 정모 씨, 17살 형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가슴 아픈 일로 세상을 떠난 17세의 첫째 형 병원비 청구했더니 병원비가 많으셔서 병원비 청구에 대해서 영수증을 올렸어요. 정군의 형이 공개된 진료비 내역서에 따르면 정군이 대구 영남 대병원에서 입원한 13일날 사망한 날이 18일까지 총 금액 2,339만원 정도 납입을 했대요. 그래서 이 중 환자 부담금은 563만원이란 겁니다. 정군의 아버지는 중앙일보의 통화를 통해서 570만원 더 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570만원. 중환자실에서 무조건 건강보험 적용이 100%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든 2, 3일이든 중환자실은 정말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요. 여기 보세요. 13일부터
사망나이 18까지 5위 입원했는데 2,300만원. 물론 급여, 미급여 포함이겠죠. 하지만 비급여 부분 환자 부담금은 5,600만원 정도 더 냈다는 겁니다. 자, 실손에서도 보장이 되겠지만 일단은 570만원 A림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중환자실 입원했다 있으면 하루에 100만원씩 500만원까지 케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제도란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경우 입원이나 아니면 외래 진료시 5% 또는 10% 정도만 내면 되는 건데요. 일단 여기서 보면 나머지 뭐 결핵, 암, 희귀난치성 아니면 중증화상, 중증외상 여기서는 특례기간이 이렇게 되고 뭐 5년, 1년, 30일 이렇게 돼요. 네, 본인 부담금은 거의 5%밖에 안 되고요. 네, 근데 내혈관 허혈성 같은 경우는 30일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내년이나 아니면 다시 산정특례 환자로 분류가 되면 다시 몇 달 후에 다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의 30일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죠. 비급여는 100% 본인 부담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암에 비해 중환자실 입원이 가장 장기 환자로 비중 높은 게 꼭 필요한 보장보험에서 중환자실 30일 이상 100만원 그리고 거기다가 산정특례까지 같이 넣으면 그렇게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산정특례 진단비가 좋은 건 다 알고 있는데요. 요것만 가입을 하는 것보다 같이 가입을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내혈관이나 산정특례 같이 가입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허혈성 신장질환과 뭐 산정특례 요런 식으로 같이 가입하셔도 매우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I67.1 그리고 요즘에 뇌과리 정말 진단받아요. 클립 결찰술 아니면 코일색 전술 요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뇌과리 비파열 대동맥류인데요. 환자가 10년 동안 정말 급증이 되고 있다는 걸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1:1 내혈관 산정특례 뇌과리 대표적인 클립 결찰술인데요. 여기 병원비가 정말 무시 못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뭐 진단비, 내혈관 진단비나 산정특례 진단비에서 보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자녀보험인데 당연히 비갱신형이 정답이겠죠. 네, 비갱신형으로 하면 330만원 정도만 내면 되는데요. 10년 갱신형으로 하면 1800만원 정도. 그래서 지금 매치 같은 경우는 산정특례가 없죠. 산정특례가 있는 회사가 지금 빅5 중에 현대, KB가 있어요. 하지만 비갱신형은 오로지 DB밖에 없다. 네. 자, 내혈관 산정특례 1+1 소득 2배인데요. 내혈관 보장과 뇌과리에 대비해 내혈관의 산정특례 진단비는 자녀보험의 비갱신형 진단비는 뭐든지 필수로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